자, 발더스 게이트 2. 발더스 게이트 2 갑니다. 저번에 발더스 게이트 1 엔딩을 봤죠? 2로 이어서 가야죠.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 발더스 게이트 2에는 이제 1에는 두 개가 있었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핏 전에 했던 투기장 모드고 전에 안 했죠? 이번 분기 안 했고 단순하게 이제 메인 스토리랑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 투기장 모드입니다. 투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이 투기장이라고 해서 그냥 투기장인 걸로 하죠. 블랙핏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스토리 진행이고 이게 이제 DLC입니다. D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끝이 나서 엔딩을 본 다음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가야겠죠? 시작합니다. 바르스 게이트 2 같은 경우에 원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캐릭터 만드는 과정은 딱히 설명은 하지 않고 빠르게 정해놓은 수순대로 밟아서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게임. 성별은 남자로 하고요. 그리고 초상화는 우리 이제 아르토리오스 님으로 하겠습니다. Q가 아직 남아 있군요. 아르토리오스 님으로 하고요. 다크 소울 약간 이제 기본이 되는 기사로 하고 싶었는데 방패 들고 있길래 이번에 양손검을 할 거기 때문에 아르토리오스로 하겠습니다. 아르토리오스도 원래 이제 양손검을 쓰는 걸로 알지만 관계없죠 뭐. 합시다. 종족은 인간으로 할 거고요. 직업은 팔라딘. 파이터 계통의 팔라딘. 파이터 계통, 팔라딘 계통의 카발리어로 하겠습니다. 팔라딘과 이제 레인저.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터와 같은 하이 어빌리티를 쓰기 때문에 파이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카발리어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 전에 이제 가이드 영상 있죠? 영화. 재생목록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카발리어는 이제 악마와 용족의 피해 굴림 보너스가 있고요. 화염과 상성의 저항력이 있는데 산성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분기를 넘어가면은 잘안 들어오지만 화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만렙까지. 그리고 악마와 용족 후반에 굉장히 강력한 적들인데 바르소에서 원에서도 이제 마지막 쪽에서 악마를 하나 상대를 했죠. 16,000짜리를 그 녀석들이 좀 비교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혹, 공포, 중독과 사기 실패, 공포 제거 주문 있고요. 쓸만한 게 많죠. 그리고 단점에서 원거리 무기를 사용 불가인데 이거는 크게 뭐 단점이 되진 않고 인퀴시터를 전에 했으니까 이 녀석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제 레벨빌에서 빠르게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안수 치료가 사용 불가인데 쓸 수가 있고 성체 주문도 못 썼죠. 하지만 이제 언더 태치를 비롯해서 성체 주문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죠. 카발리어로 가겠습니다. 카발리어라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카르소미어라는 강력한 검 때문인데 뭐 중요한가요? 질서 선 이제 가치관이 제한돼 있죠. 팔라딘이기 때문에 질서를 중요시하는 선한 성격이다라는 선의 뜻에서 질서 선입니다. 능치는 이제 카발리어 팔라딘 자체가 능치가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돌리기 좀 높아요. 가능하면은 100점을 해보고 싶은데 100점을 해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100점은커녕 95점도 본 적이 없습니다. 90점 주세요. 일단 89 저장. 포기할 수 없어. 보고 싶어 나도 100점. 이게 세 자릿수가 되는 걸본 적이 없어 나는. 이게 104점까지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바르스 게이트 2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1은 가끔 했는데 시참하려고. 물론 시참을 한 적은 없지만. 어디. 90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잘 뜨는 편이고 사실 80 넘기는 것도 보통 잘안 떠요. 팔라딘이 워낙 이제 요구 능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 이거 저장해 두자. 8이면 높아. 엄청 높아. 고민되는데 사실 크게 높을 필요가 없는 게 지능이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지능이 아예 높아 버리면은 뭐쓸수 있는 여러 가지가 풀리지만 그 정도까지 찍으려면 스펙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돌리고 그냥 만들까? 나 이런 거 돌리는 거 너무 싫어. 돌리다가 실수로 좋은 점수 넘어가잖아요? 미쳐버리거든요. 야, 90점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100점을 어떻게 돌렸대? 진짜 많이 돌렸나 보다, 돌린 사람들은. 제힘 같은 경우에는 전사 계통은 18 옆에 슬래시가 붙고 숫자가 붙죠. 0이 이제 100으로 가산이 되고 1이 가장 낮아요. 1에서 99까지 있고 00이 이제 맥스치죠.
하지만 버프를 쓰면 어차피 19가 넘어가면 다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버프 걸고 싸울 거기 되니까. 아마 힘 자체를 고정시켜주는 허리띠가 있을 텐데 2에서도 있을 걸로 알아요. 91! 저장. 야, 한번 맞춰볼까? 아, 우선 발소게터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대화 선택지에 따라서 매력이 높으면은 이제 다른 NPC들이 호의적으로 말을 하는데 발소게터 2에서는 그런 거는 좀 적은 걸로 알아요, 상대적으로. 지혜 같은 경우 성자 기술의 횟수에 관해서 이제 늘려주는 굉장히 좋은 능력인데 팔라딘은 관계가 없습니다. 팔라딘은 올라가지 않아요, 횟수가. 지혜는 최저 당겨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능을 깎아서 건강과 민첩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죠. 힘, 민, 건강은 이제 파이터 계통은 무조건 이제 맥스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꽤 괜찮은데 스펙? 지능이 이든 아더라도 힘이 조금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개인적인 의견으론 지능이 아예 8 정도 되면은 예. 그쵸? 아예 8까지 93까지 스펙이 나오면은 내가 이게 좋겠는데 93을 바랄 수 있을까 내가? 돌려봐. 나 이런 거 되게 굴림 잘 나오거든요? 가챠 같은 거 돌리면 진짜 잘 뽑히는데 어째 발러스랑 좀 안 맞는다. 내성 굴림도 잘 안 돌아가고. 난 날 믿어. 1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90 나왔는데. 나 고민하게 하지 마. 이제 80은 눈 걸떠도 안 보이죠? 90 봐야 된다. 아니야, 90. 90은 안 돼. 91 91이었잖아. 되돌리게 해봐. 92부터 봐야 돼. 능지 차이. 능지 높아야 돼. 능지 너무 낮아. 인퀴지터의 능지가 낮아서 능지 낮은 댓글들이 달렸던 것 같아. 능지 높여놔야 돼. 고저스한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고저스한 이제 박식한 팔라딘을 만들어야지 댓글도 박식해지지. 나 잘 나오긴 한다. 80대가 되게 많이 나오죠. 원래 이제 70대도 많이 나오거든요. 팔라딘이나 잘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이 안 나와요. 100은커녕 100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일단은 저장. 저장하고. 아, 1만 더 주면 좋겠는데. 아, 1만 더 주지. 1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거 힘미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능 좀 아쉽네요. 지능 같은 경우 이제 캐스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이걸로 그냥 갈까? 나 마음에 드는데? 1888이면은 세거든요. 저장 일단 하고요. 1888에 18, 18, 7, 13, 17 이걸로 가도록 하죠. 100을 결국 못 보고 간다. 미련이 좀 남으니까 좀 돌려볼까? 진짜 100 나오는 거 맞아? 나는 100을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94까지는 본 거 같아. 근데 95 이상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 진짜 얼마 돌려 나오는 거야? 나올지도 몰라. 집중해. 홀티 혹시 몰라. 아, 90 아니야, 90 아니야. 91 아니야. 야, 91은 세 번 나왔는데 92가 안 나온다. 진짜 굴림. 야, 이거 내가 기다렸다 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건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되는 거 맞지? 아, 93 나왔는데. 아. 아, 씨. 열받아. 아니야, 힘이 없었을 거야. 나 92도 넘겨버렸어. 아, 92도 괜찮은데 나 92 왜 넘겼지? 솔직히 지금 있는 게 괜찮게 나왔다. 잠깐만요. 이걸 봐야 돼.
괜찮은데 나 마음에 들어. 나 사실 이 이상은 필요 없거든요. 이거 매력도 솔직히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약간 금액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제 발스 1이랑 다르게 발스 2에서는 정말 강력한 무기들도 팔아요. 초반에 돈을 많이 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력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해도 일단은 제가 또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 이제 지능 8이기 때문에 무려 글도 읽을 수가 있고요. 전투력은 이제 인간의 이제 임계점 힘, 민첩, 건강 다 18, 18, 18이죠. 18, 88, 84로 꽤 괜찮은 편이고 지혜 13에 매력 17이라는 아주 멋있는 녀석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능도 있고 지혜로우면서 강하고 매력적인 팔라딘이 됐어요. 가도록 하죠. 아, 만족스럽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아르토리우스인데 이 정도 나와야지. 18, 84, 18, 18, 8, 13, 17. 전에 잡았던 캐릭터보다 훨씬 강력하죠. 기본 능력 자체가 훨씬 높죠, 지금. 기술. 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같은 경우엔, 예, 전사 같은 경우에 이제 5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순수 파이터 계통, 전사 클래스. 팔라딘은 2개까지 돼요. 저 2개 이상 안 올라가, 아, 원래 여기서 안 올라가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손 스타일을 찍었으면은 양손 스타일을 갈 거고 저번에 건방 갔죠? 이제 2에선 건방은 잘안 가는 게 좋아요. 건방은 이제 방패가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방패 능력은 필요가 없고 한손 무기도 이제 방어력이 너무 낮게 올라가서 그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거 굴림 치명탄 좋긴 한데 쌍수미가 보통 제일 좋죠. 쌍수가 이제 쌍따봉이고 그다음에 양손으로 저는 취급을 합니다. 양손을 찍었기 때문에 양손이랑 관련된 이제 무기들을 찍어야 될것 같죠. 레벨이 지금 숙련독한 4개. 그러니까 난 양손검을 일단은 카르소미를 쓸 거니까 주고 다른 양손 무기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써 있는 것만 보고 딱 이제 정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전투 망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양손 망치 같지만 한손 망치예요. 전투 양손 망치도 있나? 근데 한손 망치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창이나 도끼창 같은 건데 창을 초반에 얻을 수 있었던가? 그건 이 게임이 아니었나? 육척봉은 이제 지팡인데 육척봉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육척봉을 언제 썼더라? 듀얼 클래스 할때 전사에서 사제로 교체했을 때 그때 썼었나? 아 근데 육척봉은 보기와 다르게 의외로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의외로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육초봉이 의외로 타격감 괜찮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도끼창 창 있는데 창으로 가죠. 양손검과 창과 이제 양손 무기를 찍어주겠습니다. 양손검, 창, 양손 무기. 외모. 아르토리우스 님인데 파랑색으로 가야지. 아르토리우스 머리 검은색인가? 아, 파랑색으로 할래 그냥. 피부는 야,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피부는 하얀색이지. 시체 같은 피부 아니야? 아, 하얀색에 복장은 이제 회색과 파랑색. 아, 이건 은색이고 아니야, 파랑색으로 가자. 회색과 파랑색 이렇게 합시다. 전혀 안 어울려. 되게 오늘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 길 거거든요. 목소리는 어우 야 개인적으로 발더스 기본 음성은 원이 더 좋은 것 같아. 야 멋있죠? 허스키한데? 허스키한 건 아닌가? 약간 부드러운가 좀? 남자다우면서 부드러운 목소리. 좋습니다. 어우 잠깐. 어우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즐겁고 행복한 주말인데 지금 주말 2시거든요. 2시 방송이거든요. 잠깐만요. 됐다.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잔잔하게 하죠? 이름은 아빠 다 만들었어? 진짜 말안 하면서 만드니까 빨리 만들었죠? 여담이지만 이렇게 빨리 만든 것 같아도 블랙핏 같은 거 하면 6마리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더 적게 쓸 수도 있지만 더 오래 걸립니다. 도박 힘
도박힘 남성 인간 카발리어 질서선 18 84 18 18 8 13 17 양성검 두 개, 창두 개, 양손무기 스타일 두 개. 이렇게 가도록 하죠. 확인. 너무 잘 뽑혔는데? 난이도는 이제 정식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지점이 나오죠. 이 발의 아이라는 게 네, 죽은 양아버지 고라이온이 남겨놓은 책에서도 제가 발의 아이라고 써졌습니다. 이거 화면 좀 땡겨줘야 돼, 인간적으로. 아무리 옛날 게임이라도 그렇지. 우리 바알의 아이들을 가둬놓고 실험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모앤이, 이모앤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약간 이제 얼굴에 이제 젖살이 차 있는 아이 같은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성숙한 숙녀 이미지가 됐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가야 돼. 그리고 다 발더스 게이트를 이제 사신 분들이 발더스 게이트 2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가이드 영상에서 말했지만 발더스 게이트는 이제 1부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레벨도 이어지고요.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상호작용도 1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1에서 만났던 녀석들이 2에서 나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1부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1이나 2나 딱히 이제 게임의 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인에디션으로 이제 스팀에서 구매하시면은 다 비슷합니다. 나가야 돼. 이모는 어떻게 된 거야? 네 기억을 망가뜨려 놓은 거야. 발루스 게이트 근처에 있다가 날아왔다는 것뿐이야. 발루스 게이트가 이제 저번에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 도시죠. 발루스 게이트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마법사의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고 이모앤이 나를 감옥에 풀어주었다. 우리는 탈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탈출구는 마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아유, 탐사한다. 떨수 있는 방법을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아이템을 회수를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이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있었어.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방금까지 나를 실험하고 있었죠. 난 사실 처음 시작됐을 때 아까 여기 있던 마법사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이제 게임의 내용인가 싶었는데 내가 이미 잡혀서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맨 처음에 할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법사가 이제 꽤 오래 나와요. 일단 나가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두통, 보통 두통이 아니야. 도박힘 안으로부터 내 뼈들이 작은 단검이 된 것처럼 사라지지가 않아. 저 가자. 우리 장비는 팔아버린 것 같다.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올려주고요. 돌 피부를 바로 쓰면서 시작을 하죠. 몇 가지 이제 가볍게 설명하고 들어가죠. 우선 레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원보다 이제 굉장히 높은 단계 시작하죠. 7레벨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엔딩을 8레벨로 봤죠? 그리고 이제 듀얼 클래스로 우리 이모앤의 레벨이 10프에서 듀얼을 7레벨에서 듀얼을 하고 8레벨까지 메이지를 키워놓은 상태예요. 그쵸, 지금 메이지인 상태입니다. 그렇지 메이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파리도 높기 때문에 메이지가 더 높기 때문에 메이지인 걸 거예요. 지금 이제 듀얼 클래스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크게 변한 건 없고
마법도 이제 스크립트가 돼 있어서 바로 쓰고 시작을 하네요. 색채 보조, 거미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아, 네, 그게 2편입니다. 당장은 뭐쉴수 있나 여기서?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옛날에서. 원에서는 제가 이제 돌피부를 안 썼는데, 이제 허상분신도 안 쓰고 돌피부 같은 것도 전혀 안 썼는데, 안쓴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난이도가 낮아서 안쓴 거고, 이제 어그로만 분산해줘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치면 죽어요. 정말 적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화 좀 해보죠. 민스크. 저번에 이제 여자친구 구해줄 때 같이 헤어졌던 녀석이죠.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데. 원래 질서선에 착한 녀석이죠. 칭찬 한번 해주겠습니다. 다이나 헤어, 그녀의 복수를 해야 돼. 원에서 이제 다이나 헤어를 구해주는 퀘스트가 끝나고 다이나 헤어까지 영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를 버렸는데 다이나 헤어가 살해당했나 봅니다. 죽었다고 해야죠. 속죄를 해야 된다. 흥분하지 말게. 넌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얘가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된게 아니라 얘가 지금 정신 상태가 좀 위태위태한가 보죠? 켄신이 뭐죠? 켄사 얘기하는 건가요? 아, 제가 원래 전에 켄사를 했었습니다. 에제는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있는 거야? 같이 가세. 자, 같이 이제 갑시다. 얘가 원래 이제 강폭화가 있어서 능력을 사용하면은 같은 회를 막 때리고 그랬었죠. 근데 생긴 거는 지금도 착해 보여. 아,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발스케 2를 할 때는 민스크를 원에서 못 만났거든요. 근데 2에서도 아는 거좀 나온 거였기 때문에 내가 원에서 못 만난 동료들도 2에서는 아는 척을 할 겁니다. 대화가 안 돼가지고 또 대화를 하기가 좀 그렇네. 아, 민스크가 햄스터 이름이 아니라 부가 햄스터 이름이에요. 부라는 햄스터가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화티가 합류가 됐어. 이번에는 6인 파수 끌기로 원래 이제 거의 솔프를 했었기 때문에 아, 나 혼돈선이었어? 질서선이 아니라? 그랬구만. 잃은 경험치 3000 먹어주고요. 이제 레인저인데 체력이 의외로 낮네요? 그리고 힘이 굉장히 세네요? 18, 93. 민첩이랑 공격도 높은 편이고 다른 거는 크게 필요가 없지 레인저면은 레인저는 이제 파이터 계통이기 때문에 데려가겠습니다. 자에이라, 자에이라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너무 심하게 바뀌 이렇게 바뀌었었나? 자에이라가 이제 원편에서 굉장히 미녀였거든요. 실제로 엘프기도 하고 약간 이제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에 나왔던 여배우를 닮은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약간 이제 펑키해졌죠? 니가 누군지 알려줘. 그쵸. 얘는 원에서 이제 우리 멤버였기 때문에. 드루이드죠. 드루이드, 파이터 드루이드. 함께 여행을 했고, 너무나 많은 장소를 여행했지. 내 아버지 고라이온의 부탁에 따라, 남편인 칼리드와 같이 날 지켜줬죠. 우린 친구로서 같이 여행을 했고, 노래가 너무 없어. 적을 많이 없애버렸어.
아, 오늘 이번에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좀. 사실 저번에 낄 때는 제가 게임을 하다가 2주 동안 안 하고 한달 동안 안 하고 이래가지고 나도 헷갈렸는데 내용을 다 읽으면서 차분차분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이제 이거 끝나면은 3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동료를 찾고 복수를 하고 싶지만 동료를 먼저 찾아야 된다. 얘 아까 이제 제정신이죠? 동료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좋구요. 칼리드는 개인적으로 칼리드는 죽었으면 좋겠네요. 칼리드랑 자이라 둘다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귀찮고 칼리드는 빼도 될것 같아. 걔는 힘이 좀 낮아서 버프 계속 걸어줘야 돼서 귀찮거든요. 상위 버프일수록 이제 하위 버프일수록 단체 버프가 많고 상위 버프일수록 단일 버프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걸어주기 귀찮은 관계로 너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담이지만 우리 전사 민스크랑 카발리오 둘다 힘이 18, 7호를 넘기 때문에 버프를 걸어줄 필요가 없네요. 너는 정말 취급이 안 좋았어. 나힘 세죠? 민스크가 부숴기 때문에 나도 부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잡힌 걸 보면 정말 강한 자인 것 같다.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아, 잠깐만. 이거는 언제 사라지냐, 이 버그는. 3에선 없겠지? 부수자 힘으로. 너가 부숴줄래? 너 솔직히 부술 수 있잖아. 너네 거는 부숴쓰면서 왜못 부수니? 야, 이모엔. 시작하자마자 버프부터 걸고 말이야. 지금 못 부수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네 얘를 구했던 것 같은데? 구해가야지. 이번에는 좀 멤버를 많이 싸들고 다니겠습니다. 전처럼 혼자서 만렙 찍어가지고 나중에 재미없게 하기 싫으니까. 이제 뭐 몬스터를 보면 알겠지만 골렘이 있어요. 이제 원이랑은 이 투랑은 레벨 밸런스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이제 원에서 만났던 엄청나게 강한 적들 중에서 엄청나게 강한 적들. 예를 들면은 이제 원에서 특별히 난이도가 높았던 둘라게탑 최종 보스보다 최종 보스랑 이제 동등한 경험치를 주는 몬스터들이 길바닥에서 막 나와요.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엄청 센 놈이랑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이템 종류별로 있죠? 감방 열쇠랑 활이 없는 게좀 아쉽구만. 너는 못 끼냐? 아주 다채롭구만. 소금을 일단은 이 녀석한테 주고요. 원거리가 없이 근거리 무기를 껴야겠지? 너랑 안겹치기 껴야 되는데. 양손검 철퇴 장궁 쌍수 스타일의 철퇴. 쌍수 스타일이니까 쌍수로 두개 주자. 철퇴랑 도끼 하나 주겠습니다. 나는 양손검. 활이 마침 창이 없네. 양손 주면 내가 양손을 못 쓰니까 도끼창으로 할걸 그랬어. 거기서 확인돼. 타코랑 올라가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요번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쌍수로 줄까? 쟤도? 이모엔도? 낄수 있냐? 그렇지.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나름 이제 틀이 잡혔죠. 간수 열쇠로 열어주는 건가 보다. 오우, 야, 갑바도 나오네? 방패가 필요할까? 사슬 갑주. 철편은 내가 입어야 되고, 이거는 뭐 네가 입고. 우선 투구에 가죽을 입으면은 이모엔이 마법을 못 써요. 튼튼한 걸 내가 입고요. 이걸 얘 주고요. 투구를 끼게 되면은 치명타 피해를 안 입습니다. 헬터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디자인적으로. 너 파란가? 열쇠 가져왔어. 문도 있네. 원래 이제 아래로 가는 길인 걸로 아는데 다 눌러보죠. 이 주인이 돌아올지도 몰라. 빨리 태양을 봐야겠어. 야,
야, 대사가 되게 다채롭지 않나요? 원이랑 다르게? 기뻐하도록 하자. 라고. 아, 그랬나요? 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레벨링이 빠른 대신 후반에 레벨링이 진짜 느리거든요. 얘를 데려가야 될지 좀 고민되네요. 너무 외모 바뀐 거 아니냐? 야, 완전 다른 사람 됐잖아. 가짜 아니야, 얘? 아, 그리고 이제 너는 파이터랑 듀얼인데, 아, 듀얼이 이제 멀티 클래스죠? 멀티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법사보다 낮아요. 실망이야. 이제 성직자 주문을 쓰고 드루이드는 성직자 주문 중에서도 이제 드루이드만의 주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곤충 소환 같은 거 이런 걸 사용을 하죠. 휘감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축복을 하나 넣고 이제 고레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앙갑주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레벨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10%인데 지금은 좀 약하네. 치료 하나 더 넣자. 치료는 이제 자동으로 스티프상 쓰기 때문에 고문을 많이 당해서 가차 없네. 함정찾기, 냉기저항, 화염저항인데 일단은 화염저항을 하나 넣어서 이 녀석한테 돌파를 시키겠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카발리어와서 화염저항도 있고 화염저항을 걸어주면 70%까지 저항이 될 거예요. 그쵸? 50% 고정되는 게 아니라 감소기 때문에 70까지 될 거고 현혹은 내 취향이 아니야. 아, 현혹은 내 취향이 아니야. 도구 하나랑 아, 껍질 피부 하나, 내성굴림이나 방어력 같은 거를 보정해주죠. 너한테도 장비를 줘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낙뢰는 밖에서만 쓸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곤충 소환 자체도 이제 내성굴림에 무효가 되는데 지금은 약한 적들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쓰기 좀 아깝고 이제 하나드님을 위주로 썼는데 지금 하든힘으로 효율을 볼 만한 녀석들이 얘네 근접이니까 볼수 있구나. 그래도 일단 얘네 둘로 주력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뺄 거거든요, 뒤로. 당장은 필요가 없죠.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인퀴지터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화 해제와 마법 해제를 넣고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데. 아, 고민되는데? 일단 두 개만 넣자, 이렇게 넣자. 아, 마법 해제 굳이 안 써도 이길 수 있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금. 하겠습니다. 이런 맛에 하는 거군요. 원래 이제 여기서 함정을 그냥 열죠. 일단은 버프 안 걸고. 네가 가야겠다. 야, 체력 많아서 든든하다. 야, 알지? 야, 1700을 줬어. 함정 해제했죠? 단검이 나왔습니다. 물약 3개랑. 물약은 이제 몸이 되는 전사한테 주겠습니다. 역시 나는 있어야 돼, 식별은. 매직 화살 하나만 가져가자. 식별 두 개랑 매직 화살 두 개.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당근 플러스 1. 너 무슨 무기 끼냐? 곰봉의 무림매. 육척봉. 자이라가 와봐. 기술은? 건방 스타일이야? 오, 건방 스타일이었어? 곰봉 없잖아. 아, 창이 있었네? 철퇴에는 곰봉이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패 두개 들어봐. 어느 게더 좋아? 방어도 1. 아, 똑같네, 씨. 자, 이렇게. 아, 이거 좀 그시기 한데? 해서 이렇게 가자. 뭐지, 안 어울려, 자이라랑. 자, 눌러봅시다. 뒤로도 갈 수가 있는 길이 있죠? 위로도 가보자. 잔잔하게 하자. 천천히 퀘스트 볼 거다 보면서 좀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바ldur's Gate 3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하죠. 즐겨야지 게임은. 특정 열쇠가 있어야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죠. 절로 가지 말고 일로 가죠. 간수 열쇠로 모든 걸다 해방할 수 있나? 골렘한테 대화 걸고 가자. 체력이 많아? 감방에 들어가야 된다. 니가 주인은 누구야?
골렘의 등급을 모르겠는데. 죽여볼까? 경험치 나 알뜰설뜰하게 먹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둬. Go for the eyes, boo. Go for the eyes. Yeah! 아 이렇게 뜨는구나. 야 13.13 0 명중 무적이죠? 노래가 나와줘야지. 시체가 많네요. 주인공이 먼저다. 아 이거 잘해놔야겠다. 이거 주인공이 먼저 가야지. 그리고 얘 가고 칼리드 역할 이제. 아 근접이 나밖에 없는 셈입니까? 빨리 가자. 민스카 좀 빠져야 되는데 너무 나대는데. 번개 쏘네. 아, 번개 화살 정도의 데미지는 없네요. 빨리 싸우시고요. 도망가야겠다 이거. 아, 야, 좀 그지기한데? 번개정은 좀 후반에 얻어지기 때문에 420 첫 번째 유닛부터 경험치 훨씬 여유 있게 들어오죠. 여담이지만 이 도입 부분을 친구와 같이 플레이하다가 접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바알이 우선으로 플레이하면 못 이기거든요 저런 것들. 환영한다. 미안하네. 네가 날 도와줘. 각 방에 마법의 버튼이 있어. 자네가 버튼을 누르고 자네 동료는 누르지 않는다면 자네는 죽고 자네 동료는 자유롭게 되네. 내가 누르면 동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버튼 누른다. 나는 팔라딘이니까. 에, 3500. 오우거 마법사. 별 볼일 없는 녀석 나왔는데? 오우거 마법사 이런 식으로 법사인데도 불구하고 버프를 걸고 싸우진 않아요. 빠져봐. 자이라였냐? 돌려 돌려 돌려. 그렇지. 650. 아 저장이 약간 더 빠르네? 리엘리브를 찾도록 해. 그는 바로 자네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설명을 해주는데 일지에 지금 등록이 안 됐죠 퀘스트로. 내 물건은 없을 겁니다. 이동하자. 아 나 멤버 장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애들한테 뺏어야 돼. 어떻게 고블린이 나오냐 이런 데서. 야 좀 많이 아파 보이긴 하네. 목걸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용 목걸이죠. 활과 화살이 나옵니다. 야 화살 많다. 야 뭐 이렇게 많냐. 단궁 나왔어요. 딱 좋게 나왔죠 지금. 사실 데미지 넣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빼놓는 역할이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판매... 아니야 됐어. 이거 껴. 됐어 좋아. 자이라 것만 주면 된다. 뭐 안 나오나? 메인... 아... 알지? 안개 쓴 거냐? 안개 아닌데? 눈 너무 허접한데? 뜨는 것 봐. 야 민스크 데미지 228이래. 잘 써놓는구만 나름. 전에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쟤는 진짜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온 거야. 다른 애들은 잠재력이고 뭐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끌려온 거야. 얼음의 매피트. 말이 얼음이지. 그냥 이펙트 모양만 얼음이고 별 차이가 없어. 야, 쌍수지 좋긴 하다. 처음부터 좋네, 쟤는. 탄환 나왔네요? 너, 잠금 해제, 안 갖고 있지? 아, 이렇게 갖고 있어? 거미줄은 쓰면 안 되고, 악취구름도 쓰면 안 돼. 하드님도 필요 없고. 아, 애매하게 갖고 있네. 화상분신 낫겠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어. 번개화살 좋네. 아, 연구 있네, 연구. 연구 넣고요. 가속 있었어? 가속 넣어야지 그러면은. 가속 연구 하나 이렇게. 야, 잘 갖고 있네 얘 능력. 처음부터. 아우 7이라서 잘 발견하죠. 그리고 촉봉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 쉬고 갈까? 아, 난 여전히 기억이 엉망이야. 블랙스태프 켈벤의 방문을 받기도 했지. 말이 그렇게 많죠?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너 지켜주겠다. 아, 러브스토리 찍고 있죠. 이모엔이 얼굴이 너무 바뀌었어. 다른 사람이 됐어. 얘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디자인적으로. 얘도 너무 바뀌었잖아. 뭐한 20년 갇혀 있었냐? 아, 참나, 이거. 화상분신 빨리 쓰니까 좋다, 야. 와우. 장검 나왔습니다. 장검 또 나왔구요. 야, 이건 됐어. 야, 나 원에서 장검 그렇게 못 먹었는데. 아, 장검 필요 없죠? 화염화살. 2레벨 주문입니다. 잘 나왔죠? 너, 가능? 야, 잘 딴다, 야. 야, 이제는 상급 치유가 있죠? 원에서는 상급 치유가 없었는데. 뭐야, 이거. 뭐가 패치야? 빠르게 필요한 거 옮겨주고요. 감정할 거 감정해주고요. 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바스코나 2. 야, 이거 칼리드 데려갈 이유가 생겼는데. 어떻게, 플러스 2 무기가 바로 나오냐? 좋아. 야, 경험치 주는 것 봐. 원래 이제 20, 50 줬거든요. 그쵸? 원에서는. 주는 차원이 다르죠? 둘다 배워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성화살보다 화염이 낫지. 화염화살 3레벨이었니? 아, 그랬구나. 야, 가속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은, 당장은. 가속에 이제 공에 플러스 1을 생각하면은, 화상분신은 끊어도 돼. 저기로 한번 갔다 올 걸. 가우스도 골렘이랑 대화하고 하자. 할말 있니? 열구 운동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군요. 활성의 돌을 찾아야 됩니다. 리엘리브가 가지고 있다. 좋아요.
아, 그건 저도 압니다. 그렇게 딱 바로바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좀 즐겨야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단조로운데? 그리고 이모엔을, 아, 이건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를 리엘리브 저기 있죠? 살짝 날랑말랑해 기억이. 어, 자이라 잘 때리는 거 보소. 화살 챙겨가. 저쪽 길 한번 갔다 올걸 그랬나? 여기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넌 누구냐? 훈련하고 싶다.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 난 잊혀졌다. 자이라요? 나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무슨 자이라는 그냥 사람이 바뀌었어요. 심하게 바뀌었는데. 약간 원래 떠올렸던 자이라 이미지로 바꾼 건가? 너무 미인해서 지금. 그럼 그가 너를 잃어버린 것이군. 어디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평화를 주겠네. 빨리 가자. 이모엔 이상한 컨셉 잡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나왔죠? 활성화 아이돌. 어우, 야,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여기서도 닿네, 저기까지. 전지 나왔고요. 아, 불편해. 나이 인터페이스 언제 해도 계속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아, 슬링 너무 안 나왔는데? 먼저 금색 방으로 갈까요? 어차피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아 저기도 뚫려 있네. 절로 가면 이어지는 거였나? 활성화 시키고 가겠습니다. 항상 제일 느려 주인공이. 가라. 던전의 문을 열게 해라. 봉인된 문을 그가 열어줄 것이다. 저기 들리고 올까 그냥? 너 나중에 와라. 나중에 와. 나 저기 갔다 올게 일단. 나 어디가 먼저인지 길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렇게 안날 수가 있나? 일단은 좀 구경 좀 하다가 절로 갈 거면은 어차피 절로 갈 거니까 나도 딱 중요한 부분만 기억하고 있어. 자잘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나 진짜. 고블린 여인 언제 저기서 뒤에서 나온 거냐? 볼까? 너 지금 아 맞다 얘도 이제 성체 주문 쓸수 있죠? 카발리어라서 물론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걔 같은 거 얘는 이제 이런 능력도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잡는데 굳이 써야 되나? 고블린 잡는데 자존심이 있지. 고블린 잡는데 버프를 쓴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야. 용과 악마를 사냥하는 카발리어가 민망한 일이지. 빨리 가. 보석은 좀 무겁고 귀찮고 가자. 필요한 거나 가져가자.
끌모아 태산 쭉 구경하고 제때 맞춰 가겠습니다. 어, 책이 많죠? 배운 놈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뭐 걸었냐 지금? 유리가루가 무슨 능력이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먼지의 매피트 잡아. 아 귀찮은데 버프 걸어줄까 그냥? 봐봐 가속 때리고 신성아님. 야 공포 제거 있으니까 좀 느낌 쎄하다. 안수치료 신성아님 어딨냐? 어 이 신성아님 어딨냐? 야 신성아님이 없네? 그래서 빨리 제거해. 광물의 매피트 준수하게 강하죠. 아, 나 머리 제일 아, 나 2의 이 도입 부분은 간편히 좋다. 레벨이 너무 낮으면 1레벨은 D&D 게임 1레벨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2레벨이랑 좀 이질감이 너무 심한데 내려가봐. 아 여기서 가는 게 이제 쇼컷이구나. 절로 가봐 그러면. Reminds me so much of Candlekeep. Dusty old tomes all over, bookcases nearly spilling. 가봐, 가봐. Like we never left. My temper's bad enough without ye bothering me. 나 버프 아직 안 풀렸는데? 자신 있어? 버프 아직 안 풀렸어. 안수치료 준비해야겠는데 슬슬. 안수치료 체력 회복약이 레벨 2배니까 14거든요 지금 7이니까 굉장히 높은거죠? 너 지금 주문 중에 3레벨 주문이 지금 14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선들이 있으니까. 야 방어구가 잘 나오고 있어요. 법사를 무시해도 된다니. 그렇지 좋아. 로브가 나온다는 거죠? 슬링에 용병 드릴 거다. 아머에 도토리 어디 보자. 필요한 거 있나? 좋아. 요 녀석 주고 주고 갑바가 한 티어 낮은데 내가 끼는 거에? 어 그래도 괜찮네 꽤. 1에 너 가져 2 물려 입는 거야 이렇게 다. 좋습니다. 장비 잘 나왔는데 은근히. 어 투구 나왔죠? 기름막 기름막은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가져는 가자. 주인공의 투구는 이거지. 어 아, 아니다 너무 이게 좀 그렇지. 너가 좀 어울리겠지? 디자인상? 쌍수인데? 자 아 다트만 있는 거야? 뭐 슬링 없어? 없네. 이 정도면 취미로 이런 걸 만드나봐. 어 뚜껑 나왔네요. 아 그걸 왜 가져가? 번거로우니까 다 겹쳐서 가겠습니다. 아이템 잘 나왔죠 지금? 하나씩 모이고 있죠? 파츠가 모이고 있어. 곤봉으로 아니 이거 있는 걸로 바꿔야겠지? 제발 길 좀 끊어놔라. 길을 언제까지 열어놓을 거냐? 금방 갖고 뺄까? 아 이 함정 좀 해제해봐. 아 야야! 아! 그 정도로 죽다니 너무 약하구만. 발견해봐. 이거였나? 좋아.
좋아요. I'll see to it. 돌아가자. 돌아가서 볼거 보고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거 좀 꼬이는데 이러니까. 우리 골레미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간 거야? 아, 너무 옛날이야. 열려있죠? 어우, 야. 보헤나. 이거는 써야 될것 같은데? 붙어. 야야, 이거. 그건 좀 그렇지. 닿니, 거기까지? 어, 닿네? 아, 디자인 좀 봐. 650. 오케이, 괜찮게 주네요. 싹 둘러보고. 왜 그래? 아, 독이야? 해결하고 와. 야, 좋다. 이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좋죠. 어, 가수의 기름 나왔어요. 무게 안 되냐? 아, 뭐, 이런 걸 네가 갖고 있으면 어떡하니? 가자, 가자, 가자. 감속 걸렸냐? 아, 감속이구나. 오우, 야, 좋은 거 나왔죠? 야, 진짜 2가 화끈하게 주긴 한다. 어, 화끈하게 주긴 하네, 얘네가. 제거. 어,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가서 오래 가죠? 기본적으로 버프도 길고 괜찮네. 이렇게 확인했고 일로 내려가고. 일로 가자. 왜 돌아갈라 그래? 와봐. 레벨업이 너무 더뎌서 좀 그런데. 야, 이거 투명화 써버리네. 아, 투명감이 지금 안 넣어놨나? 아, 넣어놨을 거야, 넣어놨을 거야. 그치, 넣어놨죠? 아, 뭐 쓰기 전에 드러나면 어떡하냐. 화살? 가자. 어, 잘 조합 괜찮은데, 지금? 맥 힘이 없어. 그놈의 하수도 걔 어디 갔냐? 골렘이? 여기로 먼저 온 거 아니야, 걔? 내가 중간까지 가야지 따라 붙는 앤가? 가봐. 야, 쓰고 가자. Give me some direction. Yep. Armored, sharpened, and raring to go. 너무 느리다. 달려, 달려! 겸치구만. 골렘이. 야, 골렘이 어딨지? 골렘이 일로 내려가지 않았나? 나 전에도 골렘이 놓쳐가지고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모르겠다, 가자. 야, 골렘이 뭐 없어도 되겠지 뭐. 별거 있겠어?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면 되지. 빨리 가자. 자, 앞에서 대기하고 준비해서 나가면 되네요. 이거는 이제 무언가를 해서 열어야 되는 거고. 갑시다. 함정 해제했으니 그냥 가면 되죠? 야, 너 둘라게 타면서 본 거 똑같이 생겼다, 야. 아, 근데 디올피브 쓰면 어떡하니,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싸워, 그냥.
이거 방법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야, 너 가속 쓸 것도 없는데? 너무 약한데? 6000. 아, 엄청나죠, 경험치. 변종검이야, 필요 없는데. 아이씨. 나 마법은 배워서, 사실, 이 임모연을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마법을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적외선씨야. 애매한 거 나왔죠. 마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먹는 경험치가 크기 때문에 당장 3개만 배워도 9000이니까. 이런 거 보면 달달해. 야, 나 인간적으로 원에서 이제 최종 보스 전에 나왔던 그 사령 죽음의 기사, 사령 기사? 야, 4000이었는데 내 경험치를 놓칠 순 없다. 야! 능지 차이. 좋아. 경험치 열심히 먹어줘야지. 3명에서 4명에서 나눠 먹는 건데. 아, 천이 뭐니 천이. 좋아요. 가자. 기계 돌렸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안 돌아가는 건가? 가자. 하나 남겨둘까? 야, 자이라 나 한번 봐. 그 골레미가 이거 열어주는 건가? 아,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큰일 났네. 나와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돌리는 거였지? 나 이거 원에서도 처음 할 때 고생했던 것 같은데? 열어주세요. 아, 전기 소개하는 거였어요? 모헨이가 이래야겠구만, 이거. 오케이, 갑시다. 재우고요. 이 모헨이 와야지. 그냥 쏘면 되나? 이거 내가 바닥에 안 쏘네? 그냥 하나 대놓고 맞춰야겠다. 너가 고생 좀 하고. 고생 좀 하고. 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었나? 아, 어떻게 맞추는 거였지? 장치 조작해서 전기를 쏘게 해서. 이걸 조작하는 게 아니었나? 아, 번개 마크 위에서 기기를 돌려요? 아, 안 움직이면 어떡해. 여기로 와봐.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인데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올라가봐. 이런 짓을 몇 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 진짜 극혐이거든요. 어떻게 했더라? 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어떻게 나갔지 내가? 시작부터 난간이야. 내가 이거 되게 싫어했는데. 번개 마크에서 기계를 돌려야 된다? 쟤는 죽었고. 너 감지 그거 기계 있지 않냐? 이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었나? 일로 와봐.
어떻게 했었지?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찾아보자. 입구컷 당했어. 튜토리얼에서 지금 막혔어. 발더스 게이트 2. 어디 보자. 지하 감옥 1층. 야, 옛날에 이거 한글 안 된 걸로 어떻게 했냐, 사람들. 아, 내가 안간 방이 있구나. 가자, 글로. 여기를 안 갔네, 내가. 저건 어떻게 돌렸지? 빨리 가고. 아, 저것도 하는 법이 있을 텐데. 절로 가서 나가는 거고. 이거를 안 돌리고 나갔나, 전에도? 찾아보자. 어디 보자. 나온 데가 없어. 내 영상을 켜보는 게 날라나? 됐다. 그냥 가봐. 어떻게 열었지? 열었던 것 같긴 한데. 집 싸워봐. 화살. 저거는 관계 없는 건가? 그냥 아이템을 일단 먹도록 하죠. 그 정도에 다칠 내가 아니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심했네. 발로라의 투구. 타코 하나, 방어도 하나, 내성굴림 하나, 생명점 5, 치명타 5. 너무 심했는데 갑자기? 선 넘는데? 껴라. 너무 쉽게 힐해주지 마. 아, 나 공기정량 조각상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나 저거 몰라서 버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에서? 저번에 할 때? 암기할 수 있는 2레벨 주문수를 하나 추가한다. 아, 좋죠. 좋은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2레벨 주문에서 제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이제 반짝가루도 쓸 거고요. 잠금이죠, 쓸 거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탄성 화살을 써. 야, 체력이 적어도 더 많다. 민스크보다. 좋긴 하네, 능력이. 3번, 4번 와봐. 3번 이거, 4번 이거. 좋아. 좋아. 알려줄 거 없냐? 배워야 돼. 배워야지 경험치가 된다. 장난하지 마. 배워야 돼. 그렇지. 천. 단 하나의 경험치도 용납할 수 없어. 할수 없어. 못 가죠? 이동합시다. 아, 저거 어떻게 갔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진짜. 한번 검색을 한번 딱 해볼까? 아, 나 도입 부분에서 저거 놓치고 가고 싶지 않아. 아까워, 뭔가.
근데 지금 공략을 써놓은 사람이 저길 안 갔어. 그 악령을 안 잡았기 때문에 안 잡고 그냥 나갔거든요. 나랑 이 진행했거든요. 나랑 똑같이. 저걸 보고 싶어 나는. 저문 뒤가 궁금해. 아, 나중에 가는구나. 저기를 일단은 진행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 함정을 해제하고 들어간다. 아, 앞에 진행을 한 다음 들어가는 거네. 보호해주세요. 뭔 일이 있는 거야? 우린 그게 소유물이다. 아,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도토리를 여왕님께 주세요. 윈드스피어 힐 남쪽에 사는 여왕이 가져다 주세요. 우리 해방해 줄 겁니다. 도와드리겠소. 1일치는 우리가 해결을 했죠. 너 말이 많소. 도토리 가지고 있는 거 회수했잖아. 자동으로 이제 클리어 해줘야지. 야, 도토리 갖고 왔어. 그렇지. 열쇠가 필요하다. 9500 경험치. 야, 좋구요. 나 먹을 거 먹고 가겠습니다. 경보가 울리더니 멈췄다. 깜찍하구만 아주. 빨리 일단은 저거부터 해결해. 친구들이 있잖아. 자, 이건 해결해. 아, 아우씨, 아우씨, 가자. 여기까지만 오고 들어가. 민스크가 걸린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아, 뭐야? 발견했죠? 아, 너 진짜 잘 찾는다. 역시 경험치 잘 먹여주는구만. 너무 달달하다야. 황송아. 아, 좀 심하네. 어우, 폰밀보석. 폰밀보석? 이걸로 그 업그레이드하는 거였나? 포탈 열쇠? 벌써 다 찼어? 와, 아싸하다. 물약. 뭐야 이거? 방어도 8. 아, 이거 주고요. 중립의 검으로 알려져. 영 마용을 사용했고 세계 설정한 노예 폰멜이 보석을 훔쳐갔다고 한다. 뭔? 잠깐만. 들어와. 들어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름 빠르구만. 아,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써야지. 아, 이거. DLC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이름이 폰멜이었나? 보석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 폐쇄했고요. 도적 물약 몬스터 이건 있으니까 의미가 없네. 이리 와, 해결해. 편하다야. 극심한 현혹.
항상 함정을 안 해제를 해버리면은 궁금했거든요. 원래 내가 할 때 어떤 함정일지 약간 그런 거 좀 궁금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전에 다 봤으니까 어차피 본 걸 거 아니야? 궁금하지 않아. 그냥 해제해버려. 이번에는 뭐 도적을 넣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도적 넣을 거니까 아이템도 많이 다 뿌려갔죠? 그다지 뭐 아 나 저거 가고 싶은데 에 가봐 열린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순간이동 포탈은 얻었는데 아 일단은 포탈 한번 눌러봐? 아 누르면은 강제 진행할 것 같은데 나 왠지 아 저기 가고 싶은데 나 갈 거야 어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겠지 어 그냥 외길이겠지? 갑시다 야 근데 9500을 주네 야 3만이나 먹었어요 경험치를 이 도입 부분에서 얘는 레벨업하게 생겼습니다 너 다음 레벨업이 파이터 드루이드 어 드루이드가 8레벨 찍는데 6만밖에 안 들어 와 너는 1레벨 올리는데 6만 들어 야 빨리 가 뭉쳐봐 너무 느리다 갑시다 아 이거 이렇게 여는 거였네 전기장치랑은 관계가 없었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알려주면 내가 그거 믿고 따라합니다 아, 야 그걸 쓴단 말이야? 잡고 양손 무기가 약간 무게감이 있긴 하다 괜찮네 어 원래 이제 건방으로만 썼잖아요 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는 맛이 있네요 새로운 무기도 쓰고 저 103이야? 거기다가 난 이제 그것도 읽을 줄 알죠? 두루마리도? 두루마리 읽는 거 꽤 중요한데 잘 됐어 어 전에는 너무 지능이 사라져 낮았기 때문에 얘보다 고통이었는데 공기정령 소환 야 좋은 거 나왔잖아 6레벨이면 경험치 많이 줄 거지? 기대하고 있는다 기대하고 있는다 6천 좋아 야 6천을 레이선 하나 먹는 거야? 많이 주긴 한다 진짜 끝내주네 잠깐만 잠깐만 신정드래 너무 드리드 레벨이 낮아서 뭐 버프 걸 것도 없고 말이야 어 근데 세긴 한데 능력 좀 써야겠어 어 제법이야 이거 뭐였냐 학원 무적 교체 매직 미사일로 깔끔하게 긁고 가자 뭐 당장 해줄 거 없는데 얘는 너무 좀 애매해 능력이 체지가 아프니까 저거 좀 걸어주고 이미 끝났죠? 뭐하냐 안 쓰고? 아 뭐야 아 너 기절 걸렸어? 아 자유행동 없으니까 불편하네 좋아요 풀렸죠 이게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치가 약간 길죠? 한 칸 정도 양손 무늬가 디어블로2도 이제 창이 좀 길어서 PVP에서 센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미세하게 강함이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섬세하지 않습니까? 게임 참 아 이 소리 좀 짜증나네요 가자
지니. 주인은 가버리고 그대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구나. 그렇다 인간이요. 이제 그대는 탈출에 성공했으니 우리 공동의 포획자에게 뺏겼던 마법의 물건들을 찾으러 온 것이겠지. 힘의 물건이다. 그대가 이 물건에 담긴 흔적은 돌려주겠소. 어떻게 해방시켜줄 수 있어? 원래 플래스크를 찾아서 갖다주면 돼. 어딨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 첩의 방에 있다고? 있었어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있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갔다 와야 되나? 아. 싫다야, 좀. 아, 좀 혐이네. 갔다 오자. 너는 애인방으로 가. 넌 갔다 와. 그래도 빠르다. 가속 있어. 너무 좋다. 가속 너무 좋긴 하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 아, 너는 절로 가야지. 어리석은 하수인아. 안 열었냐나? 번개의 마법풍 열쇠. 오우야. 뭐지? 마법풍사인가? 플라스크 없네? 진정해. 바쁜 사람이야. 야, 끌고 와서 다 잠깐 죽여버려 그냥. 알아서 이길 수 있지? 포탈 열쇠. 포탈 열쇠 안 가져갔구나 내가. 야, 어딨지? 저쪽 방에 있나? 저 아랫방에? 아, 잡았니? 드라이어드나 골렘이 가지고 있다는데? 근데 갖고 있냐? 싸게 얘기해봐. 어, 니들이 갖고 있어? 아, 갖고 있어? 어, 그래? 잘 갖고 있구만. 야, 그러면은 일단 일로 와야 되는 거네. 만나려면은. 못 하냐, 얘네들? 가속이 지금 왜 안 된 거지? 무기가 안 되냐? 와, 이게 진이 플라스크야. 뭐, 심장처럼 생겨서 괴물 심장처럼. 혹시 지금 POE 하는 사람 있나요? 나 POE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되게 재밌다는데. 저도 이제 발더스 게이트가 끝나면 POE를 한번 할 예정인데, 마침 이제 제가 좀 비교적 최근에 디아블로3를 플레이했죠. 아, 디아블로3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플레이를 했었는데, POE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거 보는데 약간 이제 파고드는 맛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잠깐 해볼 건데. 재밌나요 진짜? 하긴 POE가 나온지 한글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POE를 하고 있겠구나. 이 방송을 안 보고 하는 사람들은. 난 자유다. 아, 주인에게 달아나라. 15,000 경험치와 혼돈의 검 플러스 2. 아, 좋은 일 하니까 좋구만. 15,000 경험치면 얼마나 좋아. 아, 얘 빼고 할걸. 양손검이죠? 사레복의 혼돈의 검. 사레복의 검이다. 도박힘의 형제인 사레복의 검은 멀리 떨어진 발더스 게이트에서 두 사람이 싸울 때 사용한 것이다. 도박힘은 결국 사레복을 물리치고 그의 계획을 파멸시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소드코스트를 구해냈다. 이 검은 식별을 거부하며
사례복이 지옥의 에너지를 원하는 것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그의 자신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힘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적중 대상의 생명점을 흡수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 방법으로 최대 생명점을 넘을 수는 없고, 타코이에 굉장히 괜찮은 무기죠.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안 구매해도 되겠다. 이거 꼴을 보니까 좋네. 저거 가자. 아, 이런 거 주는구나. 나 전에 이런 거안 먹었던 것 같아. 기억 안 나잖아. 좋네. 좋은 퀘스트 했죠. 아이템 많이 먹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먼저 가보자. 이 포탈. 이 포탈이 저번에 이 포탈로 나갔던 것 같으니까 저 포탈 한번 가보죠.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르고. 게임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발더스 게이트가. 원래 이제 복잡한 게임일수록 여러 번 하면 재밌고 처음 하면 재미없고 그러죠. 그래서 그 녀석들은 절로 가면은 있을라나, 칼리드 같은 애들이? 궁금하다, 칼리드 어떻게 생겼을지. 내가 이런 초상화가 다 바뀌었네라고 얘기했던 애들 중에 지금 자이라가 지금 자이라인지 몰랐어 나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한데. 요시모. 뭐가 문제야? 납치당했어. 잠깐, 요시모에 대해서 좀. 요시모는 원래 모르는 애인가? 여기서 추가된 애인가? 나 요시모 모르겠어. 저런 애도 있었어? 발더스 게이트 2에서 나오는 애인가 본데. 예. 써있기로 발더스 게이트 2에서 나온다고 써있거든요. 원에서는 안 나오는 애인가 보죠? 내 방에서 아스카틀라 있다고 생각하나? 너 가엾은 햄스터처럼 위로에 가신 기분이군. 우리 위기에 빠진 동지야. 합류해봐. 시작해보세요. 설명 막 해주고 시작하네요. 바운티 헌터. 바운티 헌터가 무슨 직업이었더라? 잠깐만. 바운티 헌터. 얘가 도적 계통이겠지? 시프. 잠깐만, 안 나오네? 잠깐만. 무슨 직업인지 기억이 안 나. 도적에는 관심이 없어. 너를 데려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 클래스 키트. 시프 쪽이겠지. 여깄다. 8-2에 있네요. 간무익히. 함정 설치. 아, 함정 설치하는 애였나? 아. 근데 함정 설치하는 놈인데 왜 하필 현상금 사냥꾼이야? 이름이? 뭔 상관이야, 이게? 야, 너 경험치 많이 들어간다. 레벨이 10이나 되네. 나보다 훨씬 높네. 야, 능력치 좋은 것 봐. 듀얼 클래스 가능. 나도 안 좋아하는데 이런 애들. 무슨 함정이야, 사나이가. 어? 너 백스텝 공격 되냐? 배우 피해 되네. 투명화 걸고 한번 써볼까? 투명화 지금 없지. 이중 직업 한번 해보자. 파이터. 손해 보는 기분인데 10레벨 파이터 해버리면. 아니야. 나 무슨 무기 낄래? 두 개밖에 안 돼. 누군가 처음 이렇게 찍게 되면은. 너는 장검 끼고 쌍수해. 쌍수지. 나 장검이 남으니까. 나 함정 설치하는 거 싫어. 재미없어 저거. 내 취향 아니야. 가자. 요시모. 그렇지.
4000. 이제 노나 먹고요. 나중에 하이어빌에서 막 싸워. 아, 야, 대기 한번 때리고 가야겠다. 가서 다 죽자. 나중에 멤버 바꿀 예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경험치가 퀘스트를 열심히 깨면 경험치는 남아나기 때문에 경험치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잠깐, 여기가 길이야? 여기 길이었나? 나 여기 기억나는데? 돌아가서 저쪽 길 가볼까? 야,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네. 기분 나쁘게. 요시모. 아, 기상한 소리네. 돌아갈래? 좋아, 잘했어. 아, 너무 이상한 소리네.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야, 너, 왜 네가 돌아오냐? 네가 돌아와야지. 야, 잘 싸운다. 너 왜 칼로 싸우는 거야? 누가 칼로 싸우래? 근데 가속까지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싸우는군요. 힘 17이라서 나름 잘 싸워. 칼리도보다 힘이 높아 심지어. 레벨업 했냐? 때려줘, 다 때려줘. 힘의 차이를 보여줘. 아, 포탈 부셔야 되지? 맞다. 아, 그만 아아거려. 기분 나빠. 부셨냐? 다 죽여 이제. 점심 많이 먹었구만 덕분에. 드루이드 3레벨과 4레벨 주문 하나씩. 그리고 이제 무기 승률 점수 하나. 아, 좋죠. 전사 쌍수는 언제나 환영이야. 무기가 하나 필요한데? 너 뭐 걸렸냐? 수면! 한심한 녀석. 수면이라니. 여기서 마법 해제? 마법 해제 하나 걸고. 야, 기본으로 중상치료를 들고 있네. 숲의 생명 이제 님프 부르는 거죠. 전기보호 가죠? 방어의 조화 가자. 방어의 조화 넣을 수 있구나. 방어의 조화가 짱이지 그럼. 대기하자. 저쪽이랑 같은 건가? 어,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나 저거 지팡이 어떻게 썼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거 다 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쓸지 몰라서. 야, 근데 세다. 주인공 세다. 흡도 되고. 칼리드? 얘가 칼리드야? 아, 쟤가 칼리드야? 그래, 칼리드는 여기서 끼기엔 너무 약했어, 솔직히. 서둘러야 돼. 무덤 빠져나가. 빌 찾아야 돼. 아, 썩어버린 뒤야. 그래. 야. No. You do not know. This is not the time for this conversation, child. 나는 그걸 봤어. 그가 시작할 때 칼리드는 죽어 있었어. 그런 짓을 해 놓을 때. 내가 봐야 한다고 했어. 아, 나 자이라 안 데려와서 몰랐는데 자이라 죽였거든요. 거슬린다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 얘가 칼레드였구나. 나 몰랐어, 진짜. 얘 칼레드였어. 아, 나 몰랐어, 진짜. 뭔 놈을 만났길래 지금 공격 당하고 있는 거냐? 와, 나 처음 알았어. 우리 편이네, 이제? 힐해줘, 안수 치료해줘. 너 신성아님 왜 생겼냐? 아까 없었잖아. 미개. 그걸 못 버티고 죽네. 아, 미개. 칼리드 가버렸죠. 여기 그냥 잡혀있는 애들 있는 데인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른 건가? 출구가 아닌가? 다이나이어도 죽었다 그랬잖아. 요시모는 동료 없고, 이모이랑 나도 찾는 사람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된거 아니야? 여기 클리어가 좀 먼데 저기 먼저 보고 오자. 야, 나 칼리드 나름 정이 있었는데, 아, 나 이거 원맨보다 저 칼리드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어. 칼리드가 안 나왔었구나까지는 내가 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나. 진짜 칼리드였네? 누구 도와줘야 되니? 너 이거 싸우다 마니? 너무 늦게 때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대화 좀 하자 우리.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 날들이냐 얘네들은. 가자. 일로 가면 되겠지 그냥? 아, 나 어디 가더라도 안 갈래 그냥. 어차피 지금 먹은 검 좋긴 해도 이런 거 어차피 다 나중 가서 가면은 쓰레기야. 그 무기가 나와버리면은 뭐하니 얘들아, 빨리 가서 합류해야지. 또 구경만 하라 그랬지? 겹치 노나 먹는다고 지금 막 하는 거야 게임? 벌써 5인팟이다. 아하! 뭐하냐? 아, 생각보다 너 원거리지? 내가 잊고 있었는데. 아, 너 장궁 쓰는 애지? 합성 장궁 나왔을 때 얘를 장궁으로 바꿔줬어야 되는구나. 아, 잊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첫 맞았으면은 함정 위치를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그거 밟지 마. 그 문양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그렇지. 문양이랑 관계 없었구나. 5번. 저기요? 잠깐만. 그래, 이거 해제 제한이 있었어. 내가 잊고 있었는데. 제한 있었어. 너무 잘 풀어서 입고 있었는데. 너라면 할수 있어. 개 쓸모없는 녀석. 가자. 야, 함정의 제마법 어딨어? 없어 지금 진짜? 야, 나 그런 거좀 갖고 있어라. 마법 해제, 마법 제거. 가속, 투시. 야, 너 4레벨 풀려있었구나. 나 몰랐어. 5레벨 돌파했죠. 이거를 이제 주려고 썼었는데. 향상된 투명화. 야, 투명화 쓰고 한번 찔러볼까? 나 이거 데미지 4배잖아. 아직 그거 뭐죠, 여러분들? 아, 그래요? 오른쪽 통로로 가서 장치 만지 해제돼요? 감사합니다. 전에 있던 거울도 여기로 통해지는 건가요? 다른 구역이 있나요? 전맵에 있던 그 안간 거울. 보고 올걸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 또 누구 구할 녀석 없나? 우리 죄다 잡혀왔냐? 알고 싶은 게 있어. 뭐래? 아, 이거 그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 귀찮구만. 너 암살자지. 그럼 당연히 암살자라는 입을 이름을 달고 투명화를 안 쓰진 않겠지? 투명화를 해제하면 되겠죠? 딜레이 생각하면 딱 죽이겠다, 야. 했죠, 이미? 와, 진실의 시야 같은 느낌인가? 야, 이런 걸 쓰네, 얘가. 지금 칼리드 역할을 너가 해주면 되겠다. 너가 힘이 세서 내가 좀 아깝긴 한데. 아, 힘 너무 센데? 근데 너는 일단은 투명화해서 야, 쓴다는 변수도 있고, 체력 자체도 많으니까, 레벨이 높아서. 이렇게 하자고, 일단 올라가 봐. 너가 이제, 이렇게. 얘를 궁수로 쓸 거면 난맨 밑에 배치하고 싶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놔. 나 바운티 헌터의 능력 어떻게 살려둘지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거기 이제, 배후 공격을 쓰기는 쓸 거니까. 나는 얘안쓸것 같아, 요시보. 그냥 나중에 바꿀 것 같은데, 일단 데리고 다니죠. 게임이 다 재미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다니다가, 가지고 좀 다니다가, 정을 좀 드리고, 나중에 놓아주죠. 경험치 어차피 만렙 찍을 만큼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경험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퀘스트가 없어서 만렙을 못 찍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나오니까.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가서 장치 해제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여기 장치가 있는 건가? 아, 나나나. 황당. 장치가 있었나? 아, 나갈 생각 없었어. 아, 저렇게 나갔었구나, 원래. 여기 오른쪽 맞잖아. 여기서 왼쪽, 오른쪽. 아까 이제 장치 조작해서 전기를 쏘게 해서 문을 열면 됨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라서 의심이 가거든요, 여러분. 합당한 의심? 야, 번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번개로 막아야겠다. 와, 매직 미사일은 어차피 번개도 아니잖아. 방어 좋아. 해놓고 쓰지도 않네. 변기 보나 해. 방어까지 할 필요도 없어. 너가 불건게 아니었지. 니가 건 거였지. 걸어주고. 가속도 걸어줘라. 빨리 갔다 오자. 갔다 와. 이곳이었나. 다른 자들과 달라 보인다. 제조소. 모든 걸할 거야. 우리서 어떻게 꺼내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당연히 상자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어우야, 따끔한데. 너는 나중에 이모인이 구해줄 거야. 난 몰라. 자, 가자. 야, 이거 해제부터 하자. 아이고, 신나게 싸운다. 비교, 비교, 비교. 나 바쁜 사람이야. 잠깐만. 뭐라고 글 썼었는데? 반지 나왔고요. 비켜라, 고블린. 바쁜 사람이다, 나는. 맞아 봐. 야, 장치 없잖아. 나 간다. 함정 밟고 다 죽겠다, 얘네들.
오른쪽 통로로 가서 장치를 만져야 된다. 일부러 낚시하는 거 아니죠? 오른쪽도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장치 있나요?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해서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아까 전기 장치도 그렇고. 일단 야 죽겠다 야. 아 막지마 야! 미안해요? 아 씨 모르는 거 맞죠 그럼? 아 이거 너무 야, 낚시 두 번은 오바야. 아, 하지 마시고 이제. 아 너무 자신있게 말해서 나는 아 당연히 알고 있거나 약간 공략을 보고 온 사람인 줄 알았지. 이런 너는 일단은 화자라도 줘라. 어. 딱 보니까 번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꼴을 보니까 화염 저항까지 주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서 그 흡혈귀랑 싸우는 걸로 먼저 갔다 오자. 어. 신선한 공기도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죠. 어지간한 함정에도. 잠깐만 빨리 와 밍크스! 왜 저렇게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애버려. 야 경험치 딱 봐도 많이 주겠다. 야 내가 먹어야 된다. 우리가 먹어야 돼. 막타 우리가. 어 잠깐만 레벨업 했어. 어 좋아. 우리가 먹었죠? 암살자 우리 거고요. 아 요즘 뭐 레벨업 하는 거 보니까 눈이 심심하진 않네. 레벨업 해봐. 타코 감소. 야 이렇게 레벨업이 빨라. 레벨업 되는 속도 보이네. 1, 2업 하는 속도? 발루스 1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업했는데? 야 이게 2의 화끈함이지. 듀얼 클래스 하는 재미가 있겠어 이거. 아래 가서 저거 해방해주고 미라인 타고 가면은 안 다칠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알아서 잡아. 야, 다이어 늑대 경험치 나름 안 주는구만. 1도 안 주는구만. 재수였어. 우리 꺼낼 수 있는지 당시 알고 있어. 어 잠깐만 잠금 해제 나왔냐 지금? 좋아. 어, 배워두자. 이 사실 이제 끝났거든요 이 녀석이 활약할 때는. 아 그 얘기는 일단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겸심 먹어야 돼. 아니야 잠깐 잘 생각해보자. 잠금 해제를 둬야 돼. 어 잠금 해제를 둬야 돼. 아 너 왜 여기 있어. 어, 아직 안 먹었구나. 잠금 해제는 두고 일단은 배우지 마봐. 가서 해제하고. 어 해제할 수 있네. 어 야 투명하지? 투명화도 둬. 어 투명화도 방치. 화살 옮겨. 너 이거 뭐야? 그딴 걸 끼고 있어 기분 나쁘게. 열어! 야! 아저씨! 아저씨! 어 열 수 있네? 나가는 길은 내가 알고 있죠? 함정. 야 이거 좋은데.
아, 이거는 가르쳐줘야겠다. 얘는 경험치로 바꿔야지. 이모엔이 먹여준 경험치가 상상을 초월하다, 지금. 모에나, 빨리 알려줘라. 그렇지. 뭐냐, 풀어도 된 거냐? 대금 판매용이죠? 물약도 가져가고. 먹여줘, 경험치. 그렇지. 흐려짐? 오. 저 이것도 먹는 용도. 됐어. 미련 없이 가자.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오는 게 좋을 텐데. 진심으로. 내보내줘야 되냐, 내가? 저 누굴 따라오는 거야? 아, 민스크를 따라오는 거야? 민스크 빼자, 그럼. 가면 죽을 거 아니야. 잘 됐어. 아, 따라와. 일단 따라오고 해제하고 와야겠다. 자이라 가서 해제하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자이라가 자신한테 번개를 건 다음에 얘는 신성국에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거든요. 저걸 맞아도. 따라와. 1, 2, 3 대기시키고 자이라 가서 연기 나오죠. 신성국의 성역. 아, 풀렸냐? 이거라도 가자. 어쩔 수 없지 뭐. 아, 저거 풀릴 때까지 대기 안 되는데 나. 아, 야,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돌아와. 민스크 잘 대기하고 있어야 돼. 자장도 못 하고 너무 끔찍하다. 야, 가서 좀 썰고 올래? 어떤 생각해? 도박힘으로 가서 좀 썰고 와. 다 모아놓고. 아, 이럴까봐 내가 해제하려고 한 건데, 씨. 아, 해제가 방해돼 버렸네. 아, 저 저런 식으로 방해되는구나. 좀 너무 좋은데? 그럼 마법 다 풀리는 거 아니야? 저기 있으면은. 저렇게 강력한 마법이었어? 나는 약간 데미지 들어오고 잠자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내성굴림 버티면서 신성공개해서 풀려 그랬지. 아예 지나가야겠다. 다갈 때는 그냥. 어이, 개 뜬금없네, 씨. 야! 민스크한테 원한 있냐? 왜 이래? 안수지 어딨어? 조금 세다? 자식. 아예 빠져. 냉기검. 야, 잠깐만, 이모에는 안 된다. 이모에는 아니야. 이모에는 아니야. 윙크스 이모엔 빠져. 내려. 제법인데. 야, 제법인데. 오, 야, 제법인데, 진짜. 냉기 1점 피해. 3000. 야, 고작 3000이라고? 상급 강력한 도플갱어급인데, 능력은? 가자, 빨리. 지나가자, 그냥. 쓸까? 다 쓸어버리러 갑시다. 지금의 20, 20, 20. 데미지 몇이야? 7에 14, 23. 강력하죠, 지금? 한번 써볼까? 향상된 투명아. 나 써보고 싶은데. 너 있지, 갖고 있지? 아, 투명아 내가 안 넣었나? 있네, 기본으로 있네. 모처럼인데 한번 쓰자.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일단 요시모한테 걸고. 아, 너 이거 방어에 좋아할걸. 축복이나 써라, 그럼.
요시모로 선방 치고 시작할래. 어. 시모야 법사다 알지? 4배의 힘을 보여줘.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좋은 암살 좋고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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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 불러와. 어 가끔 쓰니까 재밌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뭉쳤을 때 센 게 좋거든요. 어 약간 이제 버프 걸고 아예 그냥 근접 세고 이런 애들 엮여서 아예 뭉쳤을 때 센 게 좋은데 이런 것도 가끔 괜찮구만. 그래 인퀴지터 없으니까 가끔 이런 재미도 봐야지. 그렇게 세진 않다 근데. 합소장군 어, 장군 없냐? 야 좋구만. 이거 뭐야? 무슨 물약이야? 크 많다 많아. 야 가라. 너 되게 다양하게 쓸만하다 야. 좋아요. 어우 야 철퇴 나왔어. 갑바도 나오고. 이 갑바가 세냐 저 갑바가 세냐 같은 갑바냐? 이게 세네? 얘가 아니라 얘 줘야죠. 좋아요. 그리고 아 양성은 왜 들고 있어? 뭐 먹었지 방금? 이거 감정도 해주고. 야 달달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야 왕들의 반지 초반부터 좋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너 껴라 그럼. 당장은 좋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 강력하죠. 가자 나가면 되겠네요. 먹고 다 먹은 것 같고 안 한 이벤트 없겠지? 특히 이 라인에서 좋았던 건 흡혈 경험치 8000은 달달했어. 어. 벽 타고 잘 가. 갑시다. 아 재밌는데 오랜만에. 사실 이거 하면서 많이 졸았거든요 처음 할 때. 뭔가 약간 이제 게임 템포가 좀 느려서 어 약간 게임 자체가 이제 흐름이 답답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D&D 게임이다 그렇죠 뭐. 하는 맛이 있네. 언젠가 새로운 법사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가자. The tunnel slopes upward into the 이 터널을 반가운 해피 드로우는 위쪽으로 경사져 있다. 당신은 안도한 나머지 가까스로 발치했던 화폐들을 알아챘다. 싸움의 잔해들이었다. 나오죠. 자, 암살자들이 여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레니쿠스가 이레니쿠스라는 이름이 아직 안 나왔나? 이곳에 이제 마법사가 이곳에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다 무너졌죠? 우린 나왔지만 엄청 세죠? 발더스 1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강함. 저렇게 이제 선딜 없이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마법을 하이 어빌리티를 해방하면은 법사에. 야 매직 미사일을 쓰네. 저걸 쓴 걸 보고도 연구라도 박지. This is an unsanctioned use of magical energy. All involved will be held. This disturbance is. 지금 이모엔이 마법을 사용해서 되게 대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딴지 걸로 온 건데.
너무 세, 너무 세. I haven't the time for this. You will cease your spell casting and come with us. Your pathetic magics are useless. Let this end. 사실 아무리 저렇게 강해도 법사가 이제 제한이 있죠. 마법을 사용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You may take me in, but you will take the girl as well. What? No. I've done nothing wrong. You have been involved in. 그렇죠. 이모엔도 불법으로 이제 매직 미사일로 선빵을 갈겠죠? 구경만 했고요. 우리는 어떻게 모험에 뛰어들게 들어올게 됐나?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딴소리 하고 있죠? 강요된 거야. 내 양아버지는 나를 죽이려는 자에게 살해당했어. 살해복이었어. 우리 아버지의 힘에 미쳐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나를 죽이고 싶어했지. 발 그래. 다른 자도 있을 수도 있겠지. 오직 발만이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는지 알 거야. 나에 대해 흥미가 많아졌죠. 이모엔에다가 이제 다이나 헤어에 원수까지 같이 데리고 갔어요. 뭔가 해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이라도 칼리드를 잃었기 때문에 원수죠. 경험치 올라간 것 봐. 얼마 올라간 거야 나? 순간이동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노가리 까도 되는 거야? 이모엔을 구해야 돼. 저게 누군지 알아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민스크는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고 자이라가 이제 두뇌파네요. 오래 살았으니까 두뇌가 좋아야지. 경험치 얼마 받은 거야 나? 황송합니다. 자, 이렇게 발러스 게이트에 발러스 게이트란다. 이게 탈출됐고 보다시피 이제 이모엔이 장비를 갖고 통째로 날랐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장비를 갖고 감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모엔한테 맡겨놨다. 여러분들은 빅엿을 먹는 거죠. 당신은 저 빌어먹을 불꽃에서 온 곳이요. 전쟁만은 부족하단 건가? 내가 어딘지 알고 있나? 아스카틀라인 것 같다. 아스카틀라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길드 전쟁이 무슨 뜻이야? 이제 가보도록 하죠. 이곳을 아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구나. 나 전에는 몰랐어. 전에 뭐 솔플이어서. 우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소드코스트 남부 끝자락에 있는 곳이야. 누구를 화나겠길래 이런 곳에 끌려가는지 궁금해지는데 조심해서 다녀야겠어. 빈민 같은 곳이라던가. 우리 세살다에 돕겠네. 이렇게 이제 서로 똘똘 뭉쳤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맵이 나왔고 세계지도를 보도록 하죠.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나오죠. 기존처럼 이제 도시 내에서 어느 구역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제 아스카틀라? 아스카틀라는 도시에서 어느 구역이 있는지 상세하게 나오고요. 개인적으로 바르스2 게임성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좋은 아이템도 많이 팔아요. 여기서 많이 파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죠. 레벨업하고 다음에 보죠. 시간이 뭐 2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저 탈출하는데 2시간 쓴 거야? 아, 실합니까? 안수치료 회복량 증가하고요. 타코 감소하고요. 생명력 감소하고요. 무기 승률 점수 하나 얻었고요. 장검 주고요. 다 올라갔죠? 함정 찾기 100. 100이 맥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건 아닙니다. 당장은 쓸만한데 나중에 이제 진짜 도적이랑 바꾸던가 뭐 해야죠. 타코와 이제 숨결 내성 전사계통 올라갔고요. 성직자 주문 1레벨 주문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쵸? 이게 이게 성직자 판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성직자 레벨만 받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안 받는 거면은 이거는 고레벨 기준으로 생각하면 꽤 쓸만한 편인데 당장은 크게 필요 없는데 너는 이제 원거리기 때문에 딜로스를 줄 필요가 없어. 이거나 줄까? 이건 신현씨가 1이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탈출을 했습니다. 아이템을 제가 미리 옮겨놓은 이유가 있죠. 아르토리스 멋있죠? 이거 갖고 그냥 홀랑 날라버려. 그리고 몇 가지 두루마리를 안 알려줬는데 이런 거 안 알려줬죠. 이건 이제 제가 쓰기 위해서 안 알려준 겁니다. 잠금 해제 같은 것도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처분을 받은 관계로 내가 난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뭐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법사 한 명 추가해야 되고요. 나중에 당연하게도 스토리상 이모엔이 합류가 됩니다. 당장은 이모엔이 조금 후반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법사 하나 하고 상위 주문들은 이제 법사가 두 명 정도는 있어야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원과 다르게 법사를 늘릴 거예요. 원에 성취자가 많았던 건 단순하게 이제 판금갑주를 입으면은 막아지는 게 잘 맞거든요. 2에선 이제 강한 적을 만나면은 너무 강해서 잘 못 막는데 원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방식도 좀 더 이제 상위직에 가깝게 조합을 짤 거고요. 시프트 하나 넣겠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내일 다시 가던가 저녁에 다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고하셨고요. 좋은 토요일 보내시고요. 이따 봬요. 뿅!